아, 이거 이쁘다. 근데 이거 봤어. 15만 원. 가격 안 이쁘다.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최근 넥슨이 덕수궁과 콜라보를 해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옆에. 저는 11월 23일날 방문을 했는데 덕수궁은 이날 한산했습니다.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참고로 한복 착용자는 입장이 공짜라고 하네요. 내부는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탁 트이고 보기 좋더라고요. 여기서 전시회 팻말을 보고 오른쪽으로 갔어야 했는데 잘 몰라서 왼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들어가다가 건물이 있어서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도 아니더라고요. 아, 길치. 여하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입구부터 나우가 반겨주니 반갑네요. 그리고 아비노기 문양 보니까 좋더라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마비노기 모닥불을 형태로 만든 전시품이 있더라고요. 문양도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는데 정말 집에 두고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한번 보시죠. 말총오브제. 어? 마비노기 노래 나온다. 그런데 갑자기 마비노기 배경음 나와. 음악이 앞에 잊혀진 눈 앞에서 노래 나오네. 전시품들은 보면 딱 아, 이거 메이플이다 싶은 것도 있었고요. 게임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도 많았습니다. 모르겠어. 뭐야 이거? 바람의 나라 같은데? 주작 같은데? 아, 특히 이 마비노기 킬트 문양 매듭은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넥슨 재단 유튜브에 가보면 각 공예사분들의 인터뷰와 제작 영상도 있는데 이 매듭 문양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진짜 한땀 한땀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작품입니다. 트 이 뭐 이름 있나 봐. 그냥 박쥐 이런 거? 쓱 보고 나서 퀘스트를 할 수 있는데 퀘스트를 다 하고 나면 바로 앞에서 기념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 이쁜데. 넥슨은 덕수궁 넥슨을 뿌려라. 전통촌. 오. 이 기념품은 마비노기에선 초롱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요? 조금 야광이긴 한데 불빛은 따로 안 나서 아쉽긴 하네요. 중요한 걸 또 보러 가야겠죠? 바로 굿즈샵입니다. 굿즈샵도 근처에 있었는데요. 로나랑 나우 배치해줘서 기분 좋네요. 굿즈샵에는 덕수궁 굿즈들이 더 많았는데 상당히 괜찮은 굿즈들이 많았어요. 요즘 굿즈 퀄리티나 모양들 이쁜 게 많이 나와서 보기 좋네요. 대신 넥슨 굿즈들은 한편에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아, 이거 이쁘다. 근데 이거 봤어. 15만 원. 가격 안 이쁘다. 장인 키리. 역시 근본은 로나지. 로나. 로나 이쁘네. 마비노기도 있던 걸 기억하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요 입체 마그넷이 상당히 예뻐서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덕수궁 넥슨 콜라보 관람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멀지 않아서 가볍게 들러보기 좋더라고요. 다만 먼 지역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 올라오셨다간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전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굿즈도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서 아쉬웠고요. 오신다면 덕수궁 근처에 경복궁도 볼 겸해서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행사는 12월 8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한다고 하니 꼭 방문들 하셔서 원하시는 굿즈들 구매해보고 구경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비노기 관련해서 어떤 굿즈나 전시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